교통평론입니다. 이제 베를린에서 어떻게 정기권을 끝낸지 말씀을 해드릴게요. 일단은 그 공항이 아니라 시내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영어로 먼저 바꿔주고, 영어로 바꿔준 다음에, 만약에 월 정기권을 원하면 먼틀리 티켓 눌러주시고, 만약에 1일부터 쓸 거면은 먼틀리 티켓, 만약에 그날부터 다음 달그 전날까지 쓰려면 플렉시블 먼틀리 티켓을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A, B, B, C, A, B, C가 있는데 도심에서 이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A, B 눌러주시고 뭐 공항에서부터 이용해 주시려면 A, B, C 눌러주면 됩니다. 그리고 눌러주시고 뭐 학생 할인, 뭐그 직업 할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사람은 VBB 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날부터 눌러주면은 가격이 나오고요. 비자 마스터카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보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만 넣어주면은 네, 살수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